자, 오늘 해볼 좋은 번은 무엇이냐? 한때 배그를 강타했던 윈들래시 메타를 이용해 빠르게 딜리 슈트를 얻은, 안 그래도 제로에 가까운, 내 존재감아 좀 더 아싸력을 발휘해줘 라는 존버이다. 낙하하는 동안에는 조금 무료할 수 있으니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무료함을 달랠 수 있도록 한다. 어느덧 저 멀리서 비행기가 보인다면 반쯤 성공했다고 볼 수 아이씨! 이렇게 멀리 내려 당황하지 않고 지도에 예상 착륙 지점을 표기한 뒤 냅다 달려주도록 한다. 존버맨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긴박하므로 끝질 수 없이 버기에 탑승하여 이동하도록 한다. 드디어 목표물인 보급상자가 보인다. GTA에서 갈고 닦은 운전실력을 뽐내며 안전하게 버기를 파킹해놓는다. 보급품에서 빠르게 길리 슈트를 확보한 뒤 자기장 중앙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 치아! 아, 블로울케. 다음 자기장 위치가 좋지 않아 따름질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도록 한다. 중간중간 교전 소리가 난다면 바로 풀숲에 몸을 숨겨 자연과 동화되는 것이 힐리 존버맨이 갖춰야 할 필수 조건 중 하나이다. 길리 슈트까지 입고 자기장 정중앙에 들어왔는데 자꾸 자기장이 거지같이 형성되면 짜증이 날 것이다. 이불할 내가 지금 그렇다. 자기장을 피해오다 보니 어느새 탑10을 목전해둔 상황. 지금부턴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 오감을 곤두세워 사주를 경계해야 생존을 할 수 있다. 평소 어머니가 예, 방 청소 좀 하고 사다다 라고 말씀하시던 걸 시험 기간에만 효자가 된 것마냥 최선을 다해서 책장에 책들을 오와 열을 오차없이 맞추는 것처럼 삐져나온 발과 풀숲을 오와 열로 맞춰야 발각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사주 경계를 하던 도중 밑에 또 다른 지렁이 녀석을 발견해 녀석의 시야에 들어와 있는 상황. 더더욱 움직이기가 힘들어졌다. 아직까진 자기장 아닌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한다. 천만다행으로 이번엔 부동산이 떡상했다. 하지만 그 말은 즉 밑에 지렁이 녀석도 크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것. 아직까지 상황은 좋지 못하다. 새롭게 바뀐 자기장에 드디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왔다. 때마침 꼬물이 녀석이 바위 뒤로 기어가 더 이상 나를 볼 수 있지 않은 상황. 나갈 타이밍은 지금뿐이다. 좌측의 사운드. 적을 확인한 뒤 앞에 수풀에 몸을 숨긴다. 이것이 확실한 사운드 플레이의 중요성이라고 할까?